대북 송금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오늘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비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는 중이다. 쌍방울의 주가 부양과 대북 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 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불법 사채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고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김성태는 북한과 접촉해 광물 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수천억 대 주가 폭등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합의서 작성 등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준 북한에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하여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김성태는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된다.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뿐이다. 과연 쌍방울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는 얼마나 될까? 열린공감TV에서 지난 1월 10일 공개한 쌍방울 관계자의 녹취를 들어보면 쌍방울 대부분의 사내외 이사들이 검찰 출신들로 박을 댄다. 그리고 그들은 윤석열과 연결됐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양재식이라고 연수원 21기가 있는데 65년생이에요. 23기 윤석열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기수가 좀 빠르죠. 그런데 윤석열 서울법대 후배란 말입니다. 84학번이에요. 둘은 굉장히 친한 사이란 사실은 모르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없어요. 게다가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에서 같이 근무했잖아요. 박영수가 윤석열, 양재식을 모두 특검에다가 끌여다 놔서 유명해진 사람들이고 그 덕을 톡톡히 본 사람들이죠. 당시 특검보에 이규철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옵티머스 변호사가 돼서 찾아가서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들 지들끼리 다 해쳐먹은 거죠. 그때 한번 파견검사들 이름들 한번 쭉 보세요. 자,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그리고 팀원들로 한동훈, 또 신자연, 양석조, 고형권, 김창진, 또 이복현 검사, 박주성, 김영철, 그리고 문지석 등 화려하죠? 모두 윤석열 직계 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사회이사로 이남석이가 작년까지 있었어요. 윤진 사건 기억하시죠? 윤석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희진 전 용산 사무소장 사건이에요. 그때 윤석열이 검사 출신 이남석을 변호사로 소개해줬잖아요. 그 이남석이가 대검 중수부 출신인데 쌍방울 사회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광림하고 쌍방울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림에 오연철이라는 사람이 사회이사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서울 남부지검 2차장 검사였습니다. 오연철이 누구냐?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장 했을 때 옵티머스 사건 수사했거든요. 그거 왜 흐지부지되고 꼬리 자르기만 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힌 사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또 쌍방울 계열사의 나노스라는 회사에 송찬엽이가 또 사회이사였어요.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 송찬엽. 이 사람은 롯데포도 사회이사도 했어요. 자, 송찬엽이 누구냐? 윤석열과 1960년생 동갑에다가 서울대 입학 동기입니다. 학과만 사회교육과로 아마 달랐을 거예요. 사법고시 합격은 송찬엽이가 7년간에 아마 빨랐을 겁니다. 송찬엽이 2013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에 대검 공안부장이 바로 윤석열, 그 수사팀장이 바로 송찬엽. 자, 둘 사이가 어떤지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김영현 전 검사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 팀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회이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은행 비리합동 수사단 출신이라고. 그때 수사팀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윤석열. 쌍방울 자회사 IOK라고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있는데 또 거기 사회이사가 이건영이에요. 이건영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쌍방울 그룹으로 확대할 때 사임을 딱 합니다.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홍경표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같은 사회이사로 있다가 둘 다 싹 빠집니다. 이건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이고 특수대검 공안통이었잖아요. 2020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할 때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직에서 사표를 쓰고 나왔죠. 윤석열 라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쌍방울 IOK 사회이사였던 겁니다. 쌍방울 기어서 미래산업에도 윤석열 라인이 있죠. 신원용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입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추앙고 선배인 이서공도 KH계열사 IHQ 사회이사로 지내고 있고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 내렸을 때 윤 총장 대리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 이서공, 그 사람도 사회이사였습니다.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판사 출신, 경찰 출신, 변호사들 득실득실해요. 죄다 윤석열 라인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쌍방울이 누구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윤석열 라인 사회이사들 다 제껴두고 딱 핀셋으로 두 사람만 골라서 이재명 대표와 엮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타깃 수사라는 겁니다. 타깃 수사. 처음부터 타깃을 딱 설정해놓고 그림을 그리고 수사를 하는 거죠. 그 그물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수사 통해서 하면 다 걸려요. 10월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이재명 대표 관련 신문을 1년간 방치하고 검찰의 유도신문을 무제한 허용하며 위법적으로 이 부지사의 구속을 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 제출을 알리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만 하면 뇌물 혐의는 빼주겠다며 노골적인 진술 거래를 회유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 기소된 혐의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뇌물 혐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당시부터 아직 기소도 하지 않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집중 심문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심문을 중단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요청을 묵살한 채 1년 넘게 이화영 재판을 이재명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검찰의 행태를 방치했다. 또한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의 신문에 있어서도 검찰의 지속적인 유도신문과 기소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신문을 무한 허용하고 부당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등 심각한 불공정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항변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지난 8월에도 있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검찰 편향을 이유로 들어
주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을 해임하고 이 부지사는 해광 변호인의 변호를 계속 원하며 부인의 해임 사실을 거부하며 엎치락뒤치락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소동으로 해광 변호인들도 법정에 불출석해 홀로 출석했던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는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검찰 신문을 1년째 방치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변호인을 사임했다. 그러나 김영태 변호사가 퇴정한 뒤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당시 이 부지사는 구속기한 연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전 부지사는 이미 한 차례 구속에 연장되어 만 1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검찰은 한 차례 더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었다. 재판장에 출정한 이전 부지사는 눈에 초점이 흐려진 채 말 그대로 공포에 질린 모습 그 자체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맹렬한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 또한 지난해부터 민주당 의원 7명이 이화영 부지사를 면회했다며 민주당이 이 부지사를 대상으로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전 부지사의 부인은 공개 서신을 통해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고리로 이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고 이전 부지사는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김성태 회장 등 관련자들도 모두 검찰의 회유에 최초 입장을 바꾸어 함께 이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지켜보던 지인들은 이 부지사가 버티는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워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 부지사가 진술을 바꿔도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에 한탄이 맴돌았다. 유무죄와 형량 그리고 구속기한 연장 등을 놓고 검찰에게 시달리고 또 시달리고 있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의 상황이 눈에 훤히 보였던 것이다. 이화영 부지사의 태도가 바뀐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여섯 번째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던 9월 7일이었다. 이 부지사는 새로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극적인 반전이었다. 이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다며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히고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검찰의 공작이 일거에 허물어진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9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서울지법 영장전담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전달하려다 교도관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 부지사 변호인은 제출하려던 탄원서가 그동안 내가 옥중에서 쓴 서신은 모두 자유의사로 작성한 것이지 누군가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화영 전 부지사도 담당 재판부에서 그를 그토록 얽매였던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영장심사가 있었던 날이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영장을 발부했다. 1년간의 구속에 이어 6개월이 더 연장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었다. 검찰은 쌍방울 법인카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구속연장 사유로 제시했지만 이 혐의에 대한 법정 진문은 모두 끝나 있던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참다 못한 이 부지사와 변호인단은 8월에 철회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이후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즉 기피 신청의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만큼 이 부지사는 구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다. 이 부지사는 자신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영장 발부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옥중 진술서를 제출했고 그렇게 해서 연장된 구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하고 이 부지사는 왜 자신의 구속을 무릅쓰고 검찰과 법원에 저항하는 것일까? 소위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대납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올가밀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다.
백현동 사건과 방북비용 대납 사건을 한데 묶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검찰은 백현동 사건만 불구속 기소하고 방북비용 대납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관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엄명이었다. 소위 방북대납 사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검찰이 별건에 별건에 별건을 계속 만들어내며 이어져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출발은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래서 당시 변호인의 로펌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사무실에서 쌍방울그룹의 M&A 관련 입출금 기록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기록에 있는 금액이 대납 변호사비인 20억과 금액이 같다며 마치 그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검찰 스스로도 그 주장을 계속 이어가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그것을 빌미로 쌍방울 그룹을 털어내는 수사로 옮겨갔다. 그 M&A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윤유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윤석열 측근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였다.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는 측근 중에 측근마저 내팽개칠 정도로 윤석열 검찰은 무자비했다. 그렇게 M&A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임기가 끝난 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그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라 그의 비서였다. 그런 수사 끝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됐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연루됐다며 그를 왜곡한 관리법으로 다시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만 하면 형량도 줄여주고 뇌물 혐의도 무죄로 만들어주겠다며 끊임없이 이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했다. 이 부지사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검찰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화영 부지사가 검사실로 가면 항상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검사와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이 함께 이 부지사를 회유하며 압박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방 부회장에 대해 애초에 수사하던 쌍방울의 M&A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을 덮어두고 가장 가벼운 왜곡한 관리법 위반 혐의만 기소해놓고 있었다. 김 회장과 방 부회장에게 있어서는 이화영 부지사로 하여금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형량이 훨씬 무거운 불법 M&A와 주가 조작으로 기소될 처지여서 이 부지사 회유에 필사적이었다. 이 부지사는 이러한 장기간의 전방위 압박에 흔들려 지나가는 길에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검찰이 마치 대단한 증거라도 잡은 양 언론 플레이를 했던 이 진술 또한 이재명 지사에게 분명하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식으로 보고했다는 식으로 검찰의 유죄 및 형량 거래에 굴복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가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고심이 담긴 진술이었다. 그러던 이화영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구속기간 연장을 감수한 채 잠시 흔들렸던 진술을 반복하며 다시 싸움에 나선 것이다. 이화영의 투쟁, 자신의 결백과 신념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고한 혐의를 씌우려는 검찰의 마지막 시도에 맞서는 외롭고 힘겨운 투쟁을 그는 1년도 넘게 싸우고 있다.